그룹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계절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봄날, 봄의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를 시작으로 3월 14일 화이트데이까지 이렇게 한 달 동안 계속됐던 이번 공연은 참 뭐 성황리에 그 대장정이 막이 내렸는데요. 블랙데이였죠. 4월 14일 날 클럽 투어 앙코르 공연을 가졌습니다. 자, 이렇게 좀 잘 갖춰진 콘서트 홀보다 이렇게 좀 관객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곳에서 노래하고 연주할 때 정말로 행복하다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그들의 자유로운 클럽 공연 그 현장에 제가 함께 했습니다. 김종진 전태관. 나이에 안 맞게 그 젊은 정도? 들을수록 좀 감칠맛 나네요. 변함없는 거예요. 그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네, 저는 이 시대의 영원한 오라버니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콘서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의 현장 속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올해로 지하고는 꼭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따라오십시오. 올해로 데뷔 20주년을 맞은, 하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멋진 그대들.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여전한 파워를 그들의 콘서트 현장에서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20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그룹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김종진. 전태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어떤 공연인가요? 저희들 전국 클럽 투어의 마무리 공연이에요. 지난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시작해서 3월 14일 화이트데이까지 전국 8개 도시 9개 클럽을 돌았는데 오늘 블랙데이의 마무리 공연. 그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소외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블랙데이 공연 만들었어요. 네. 원래는 뭐 예정에 없었던 공연인데요. 이게 이제 못 봤던 분들이 자꾸 요청이 많아서 앵콜 공연으로 저희가 블랙데이에 마련했습니다. 앵콜. 네. 한 달간의 공연 대장정을 마치고도 끊이지 않는 팬들의 앵콜 요청에 기꺼이 화답한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지방 투어 중에 에피소드도 참 많았다고 들었는데요. 서울 팬들은 공연이 끝나면은 휴 나가요. 네, 그런데 지방 팬들은 공연이 끝나고 1시간 반, 2시간씩 남아서 우리하고 얘기하기를 원하고 뭐 같이 사진 찍기를 원하고 그러세요. 8개 도시를 다 쫓아다니는 팬들도 있었어요. 정말 보고 싶은 열정뿐이에요. 네.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스토커라고 불러요. 자, 스토커라도 좋습니다. 오라버니들이 계시는 곳이라면요. 저도 이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한 스마일 푹 빠져버렸는데요. 데뷔 20주년을 맞아 시작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클럽 투어 공연. 왠지 의미심장한 계기가 있을 것 같았는데요. 처음 시작했던 곳이, 음악을 시작했던 곳이 바로 또 클럽이에요. 네. 20년 후에 다시 한 번 또 클럽. 네, 다시 또 클럽으로 오고.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체 내에서는 2006년을 클럽 문화 부흥의 해로 만들었어요. 진짜 관객하고 연주자하고 한 1m도 채 안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런 호흡을 같이 느낄 수 있다는 게 숨소리까지도 들려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연주할 때도 커다란 증폭 없이 그냥 내추럴한 소리를 그냥 들려줄 수 있으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숨소리.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에서 많은 밴드들, 연주자들, 음악가들이 양산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젠 국내 최대 규모의 콘서트장에서 공연을 해도 전 좌석이 매진될 정도의 힘을 가진 그들.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게 아직 남아있는 꿈이 있을까요? 꼭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머리가 흰머리가 돼서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무대 위에서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연주하고 노래하는 거. 밤이 깊어갈수록 공연 분위기는 더 흥겨워지는데요. 와, 후배 가수 춘재 씨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음껏 즐기는 모습이었어요. 자, 세월이 가도 변함없는 이들의 음악에 대한 열정이 만들어낸 또 한 가지는 태극 전사들에게 힘을 팍팍 불어넣는 월드컵 브라보송이었습니다. 월드컵 송도 부르셨어요? 월드컵 브라보송. 네. 네. 어떻게 대한민 태극 전사 브라보. 와우. 태극 전사들에게 뭔가 네.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성아 잘 뛰어라. 너만 믿는다. 지난번에 완전 방팬이다. 지난번에도 4강 했는데 뭐
올해라고는 못할 거 있겠어요. 그럼요. 자, 전국 클럽 투어 대장정을 마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는 정규 8집 앨범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언제나 처음 같은 마음으로 노래하는 그들. 20년이 아니라 30년, 40년이 돼도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늘 무대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무대에서 큰 감동을 드릴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마지막으로 저희 스타투데이 시청자 여러분께 끝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스타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과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요. 저희가 뭐 라디오 DJ로 그리고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두런두런 얘기만 하면서 인간적으로 만났던 시간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다음번에는 저희가 이런 인터뷰 말고 음악으로 더 만났으면 네. 여러분들 만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브라보!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브라보!